돌하, 로스트아크라는 게임 들어보셨습니까? 2018년에 출시한 PC MMORPG 장르의 게임이자 현재 한국에서 국내 개발사가 만든 가장 인기 있는 온라인 게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로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9년 12월이었으니 어느덧 4년차 고인물이 되었고, 누가 뭐라고 하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스럽게 재밌게 즐기고 있는데요. 비교적 최근 1-2년 내에 갑자기 유명해진 로스트아크에 관심을 가지고 나도 한번 해볼까 생각해보신 분들, 혹은 성인 게임이기 때문에 나이가 안 돼서 못하고 있다가 올해 갓 성인이 되었거나 내년에 성인이 될 예정이신 분들, 또 오랫동안 하던 게임이 있다 보니 다른 게임을 시작해볼 엄두는 나지 않고 매년 찍먹만 도전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게임이든 처음엔 어려워 보여서 손을 대기가 참 쉽지 않고 망설여지는 마음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제 곧 이런 여러분들을 위한 로스트아크 최고의 여름 이벤트와 그 출발을 알리는 로아인들의 축제, 로아온 썸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년 로아온 썸머는 6월 25일 토요일이었고 매년 여름 로아온은 토요일이었는데요. 이를 토대로 예상해보면 오는 6월 24일 토요일, 혹은 아무리 늦어도 7월 1일 토요일에는 로아온이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해보면서, 정확한 날짜는 돌아오는 수요일인 6월 7일 로스트아크 정규 업데이트 패치와 함께 공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전 로스트아크 유튜브 세상은 사실상 엄청난 비수기에 노잼 타임이 찾아왔는데요. 어떤 게임이든 보통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시즌에 큰 이벤트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번 여름 빅 이벤트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인 5월 말에서 6월 초는 로아뿐만 아니라 어떤 온라인 MMORPG도 많은 사람이 흥미를 잃어가는 시기이긴 합니다. 저도 로아를 매일 잘 하고 있긴 하지만 본업도 있고 유튜브 영상 거리가 없어서 고민이었는데요. 이번 여름 업데이트를 기점으로 다시 초심을 잡아 영상을 만들어보려 합니다. 다가오는 로아온과 신규 이벤트 소식, 신규 뉴비 가이드 영상을 준비 중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이 정보들을 쉽고 빠르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로 새로 로아를 접하게 될 분들이나 오랜만에 복귀하시는 분들은 그때까지 제 채널에 로스트아크 스토리를 정리해놓은 로플릭스 시리즈 영상을 정주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 로아온 날짜가 공개되면 또 찾아오겠습니다. 돌빠잉!